끝났어요. 끝났는데 네. 예, 구독자 분이 되게 잘 맞았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예, 직접 들으세요. 아니 보다는 원래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아까도 일부러 들었대요. 그거. 아 그래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계셔서 그냥 몰라 난 내 할 말만 해서. 아 그래 저는 어차피 영상을 나가고 나서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나가면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계속 이제 듣기만 했는데 저도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바깥에 이제 다른 분 전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일부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맞추나 보는 거죠.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솔직히. 아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네. 쉽게 공수도 안 나오는 거 사실이잖아요. 보시는 분이 마음의 오픈을 해야지. 또, 왜. 더 신 분도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 해줄 거 두 개 세 개 얘기해 주시는데 네. 뭐 그렇게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다니진 않았어요. 네, 점지를 많이 다니셨대. 아 그러세요. 다녀봤기 때문에 네. 어떤 마음으로 점을 봐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라고 보살님 공수 듣는데 뭐 잘 보나 못 보나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갖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왔죠. 근데 왜 계속 듣기만 하셨어요?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나는 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들어야 되니까. 아 예 맞아요. 막 이런 아. 맞으면 맞다. 아, 아니 일반인들은 막 중간에 저런 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또 남자분이시라 그러실 수도 있어. 막 네. 아 예 맞아요. 예예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묵묵부답으로 계속 앉아 계시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분도 되니까요. 예 점집을 예. 한강에 많이 다녔고 예. 평택에가 이제 본거지죠. 예. 여기 원래 예. 그래갖고 여기 평택에 선생님이 아시는 선생님들을 좀 알고 계세요 이분이. 아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오기 전에 왜 진짜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선배님들한테 이제 이번에 이제 전화를 해봤대요. 네. 아,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점점 못다고 하셨대. 예, 아니 점사 잘 보신다고는. 아 그래요? 예. 그 후담에 바꿔. 아, 어떤 분인지 저기 뭐 식사 대접 해드려야 되겠네. 그래갖고 그렇게 다 네. 해보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내용을 아, 몰라서 이분이 그냥 오셨길래 그냥 아 이분 점 보러 오셨구나. 항상 구독자는 저 점을 보는 게 저 이제 방송 트레이드 바꾸라. 네. 오셨나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구독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 소름이 돋았대요. 울 뻔했다니까요. 저 거짓말 아니고 아, 네, 말씀을 하시는데 확 뭐가 확 맺히는 느낌이 돼서 그다음 네. 이제 점사 보는데 방송 찍는데 울 수는 없잖아요. 남자니까? 예. 아, 진짜 눈물이. 좀 리얼하게 해주셨어야지, 나는. 구독자분인데 또 조심스럽잖아, 말이 예, 또 이렇게 예. 찍고 있으면. 예, 예. 조금 가리는 말도 있고. 예. 아무튼 반응이 없으시나 모르겠다. 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 너무 잘 맞았어. 너무 잘 맞아갖고. 그니까 이분 갖고, 와, 어떻게 보셨냐, 난 솔직히 구독자분한테 물어봐요. 아, 그렇죠. 잘 봤냐,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만족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쭤봤는데. 소름이 돋았대요. 뭐에 소름이 돋았어요? 했더니 예, 여동생이 예. 이제 그게 뭐 예. 제가 뭔가를 얘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제 생년월일을 넣고 했는데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딱 두 가지의 소름이 딱 돋은 게 동생 맞추신 거 하나하고 이제 단명할 발전데 이제 아까 제가 같이 예, 예, 예. 이제 돈이 이렇게 좀 새는 편이에요. 많이 아. 벌지는 않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자꾸 새요. 예. 그렇다고 뭐 궁하고 아쉽지는 않은데 모으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아까 보살님이 이제 명주를 돈이 새는 대신에 그 새는 부분으로 명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씁쓸하지만 아, 그래도 사는 게 먼저이기 예, 때문에. 먼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일단은 아까도 이제 보살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얘기를 하려면 남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서 아.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보살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하고도 일단은 내 얘기 내 주장을 하기 전에 그건 고집이잖아요. 내가 그쵸.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지 뭐 덕대고 이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너무 과묵한 구독자님이 오셨어요. 아, 또 하나 또 배웠네. 내가 인생의 모습. 네, 저는 좀 먼저 던지는 스타일이고. 아, 근데 그게 윤군님 네. 이런 유튜브 또 여러 부사님들 많이 만나시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저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이고 아직 친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묵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네. 저도 성격 밝은 편이고 밝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손에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 장애가 있는데 뭐 크게 이런 거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남들 눈에 신경을 안 써서 네, 저도 이제 다쳐갖고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다른 건 진짜 없으세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금전도 내가 봤을 땐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는 대로만 가시면 괜찮은데 이제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 친구들 이게 보니까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들끼리 다니고. 맞아요. 응? 아, 저도 맞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러다 보니 뭐 아직 뭐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안 간 친구도 아직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는데 이제 일찍 가서 가정 꾸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보기 좋죠.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모난 편도 아니고 여자가 없는 편도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친해지고 친분이 쌓여서 뭔가 딱 넘어가야지 그게 결혼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딱 가다 보면 딱 맥이 끊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젊어 죽은 여자 망자가 있고 뿌리지 말아야.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란 게 그냥 맞추셨으면은 뭐 아까 또 말씀도 그렇게 하셨었고 네. 어느 집안이든 젊은 사람 안 죽은 사람 사실 없는데 근데 뭐 젊어 죽으니까 화장한 거 맞고 뿌려야 되는데 어머님이 불신자 취급 많이 빌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가슴에 붙은 거잖아요. 딸을 20살 때 붙은 사고가 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물가에다 뿌리면 고기밥 되고 이런 게 싫어서 그렇다고 뭐 천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비명사식으로 이제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해서 우리 산도 아니고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딘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지고 차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네,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 뿌리지 말아야 될 곳에 뿌렸다는 거에 깜짝 놀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컥이 되더라고요. 울컥. 근데 점집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솔직히 많은 보살님들을 아신다며. 그렇죠. 네. 아셨는데 솔직히 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점사를 봐주신 분 혹시 있어요? 혹시 피처링 해드릴게. 아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네. 지금도 아까 이제 보살님이. 네, 네. 뭐 같은 평택이고 대학에 있다 보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커피를 간다 하실 수 뭐 근데 있다. 얼굴 안면 잘 보세요. 네, 제가 안면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아까도 손님 오셨는데 못 알아. 나 못 알아보게 돼. 우리 집 왔었나 봐. 근데 나 못 알아. 맞아갖고 온 거예요. 맞아갖고 그분이 점을 보고 갔는데 다 맞아갖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때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걸 해야 되니까 너 이렇게 맞으면 와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근데 오셨는데 선생님이 누구세요? 당황을 해갖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점을 봤는데 너무 다 잘 맞아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미국 가기 전 한 10년? 한 13년 전에 이제 그냥 오픈을 다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제 친구가 지금 장가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자동차원 강사였어요. 네. 자동차원 강사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능 강사다 네. 보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기독교 신자인데 네. 제가 원래 이런 쪽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부님처럼 좀 아는 편이에요. 일반인들보다는 네. 많이 안다. 네, 많이 아는 편인데 네. 와갖고 자기 제자가 네. 이제 애동 분이 오신 거예요. 네, 네. 애동 분이. 근데 이제 제자다 보니 이제 시내에서 호프집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네. 신이 오는 바람에 그걸 동생한테 넘기고 이제 내림굿을 받아서 이제 보살이 되셨는데 이 친구는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가고는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다녀봤으니까. 네.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점 보는 것도 점이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인사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네. 근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 비가 엄청 오는데 자기 제자 중에 애동이 왔다. 근데 네. 궁금한데 혼자 가기에는 무섭고 한번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네. 저도 절에서도 있어봤고 했으니까 네. 어릴 때 가. 그러더니 갔죠. 갔는데 이제 누가 보실 거예요.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쫓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쫓아 들어가서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막 보시더라고. 네. 그래갖고 그냥 뭐 대충 아니까 일반인 집 아니까 보고 나왔는데 물어보는 거 친구가 어떤 거 같아? 저만큼 다 봐 어디를 가도 그런 게 행동 다 봐 어디를 가도 그랬더니 이제 저는 보러 간 게 아닌데 친구를 네. 봐주고 이제 그 보살님하고 네. 그 호프집을 하시려고 그랬던 그 친구랑 그 호프집에서 술을 네. 맥주를 먹는데 그 보살님이 왔었어요 라고 그 보살님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가 돼서 네. 맥주 한잔 먹고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이제 존칭을 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데서도 어린 분들한테도 존칭을 써요. 네. 이게 친해지면은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맥주 한잔 먹고 노래방 갔는데 막 노래 부르고 노는데 뜬금없이 그 보살님이 그랬는 거예요. 하거든요. 봤더니 너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 그냥 딱 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우습게 봤었어요. 속으로? 네. 아, 솔직히? 네. 네.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습게 네. 본 적 없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법당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어요. 제가 네. 친구 없이 그냥 그 시내 새시장 골목 있잖아요. 네. 근데 순천닭갈비 있고 막 네. 그쪽에 법당 있었는데 네. 거기를 갔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네. 갔는데 그러니까 보살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내가 본인을 우습게 본 이유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방황을 했었어요. 이제 저도 어느 사람이든 신기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그쵸. 다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발전이 되고 어? 그리고 그게 그 이제 이건 공주 앞에서 문자 쓰는 꼴인데 네. 파도가 쳤을 때 이빨이 올라갔을 때 뭐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단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보살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런 쪽으로 가면은 남자는 박수잖아요. 그렇죠. 박수인데 이제 장구 치시는 법사가 있고 네. 점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혼자 장구 치고 점사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렇잖아요. 어? 천신, 네. 조상신. 응? 근데 거의 조상신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갔으면은 본인이 모시는 분보다 내가 모시는 분이 더 큰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보살님을 우습게 생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듣고 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갖고 그 평택에 보면 옛날에 재랭고개라 그 점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쪽에.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길이 넓혀지는 바람에 많이 없어져서 이제 시장 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그쪽에 다 많이 몰려있는데 그렇게 듣고 나와서 그래? 설마 그 점집을 다 다닌 건 아니죠? 하루에 열 군데를 가봤어요. 열 군데를 가서 베테랑이네. 네, 열 군데를 가서 반 이상 나오면은 네. 뭐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죠? 예, 삐 처리해드릴게요. 네. 이거 삐 처리해라. 예. 그러면 엄마 거기까지만 그 소자만 그래요. 네. 소자.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되게 그쪽 분들 잘 보신다고 소문이 나신 분인데 네. 나는 싫은 거예요. 왜? 엄마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대해서 내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안 가셨구나. 예, 안 가죠 저는. 오.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한테 와서 봐야지 내가 답답하는 것도 찝어주시고 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데, 그쵸, 그쵸. 거기 가서 보면 그게 신점인지, 네. 사적인 건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저는 안 가거든요, 아는 정치.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신 거예요? 예. 저한테? 예. 저한테도 이렇게 그 제가 구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니까는 처음에는 안 올리셨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는 뭐 무료로 네. 정보실 분 이렇게 그거를 맨 창에다만 올려놓으니까 연락이 딱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만 연락 오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어차피 이걸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그래 선생님과 얘기해서 하자 좀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갖고 영상에 늦기 시작한 내가 그때부터 문자가 하루에 네. 50개 100개 이상이 와서 전화도 그만큼 왔고 그래갖고 그거를 추려갖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사실상 인연이 됐네. 네. 그러게요. 네. 뭐 그래서 한 10군데를 다녀봤죠. 다녔는데 뭐 되게 힘든 길이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물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나오시는데 저도 뭐 들어도 봤고 다녀도 봤으니까 근데 10군데에서 4군데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6군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보살집은 갔더니 이제 부부분이 한 분은 법사님이시고 그 이제 아내분은 이제 보살님이신데 왜 젊은 사람이 이런데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 그리고 때가 어느 사람이든 다 신긴 있다. 근데 아까 또 죽을 고비 넘긴 것도 네. 사실이었고 저도.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살만하니까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고 또 어떤 집은 갔더니 그 원래 그렇잖아요. 삼삼 밟으면은 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안 올라올 것도 올라온다. 네, 그 자기 그 삼산이라는 게 그 엄마산, 아빠산, 네. 그 문중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면은 그냥 올라. 무속임 학자 모시고 오셨어. 나 내가 더 놀래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거지. 저는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적으로 어릴 때 알던 동생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서부역 쪽에 서현 이렇게 있는데 네. 자주 가요. 그 집도 자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네. 뭐 맥주 한 잔씩 먹고 오고 하는데 네. 뭐 반법사라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반법사라고 해요. 오늘 점을 잘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조짓발 한 거죠. 솔직하게. 아니 진짜 솔직하게. 아 조짓발 한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에이. 이런 분도 없잖아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무당 아싸리 무당 분이 오시긴 했어요. 그리고 아싸리 연예인 분이 오시긴 했었어요. 이제 방송에 못 내보낸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저 이렇게 많이 알고 일반 사람인데 많이 알고 오신 분들은 없었어. 단 한 번도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듣고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거를 찍으면서 영상으로 막 소름이 막 이렇게 돋는다고 뭐 선생님 저거 어떻게 할지라고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하고 얘기 둘이서 하다가 가지 말고 이거 찍자고 같이 이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네. 그래서 솔직하게. 본의 아니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왔다고. 어떤 네. 이제 하는 것도 봤고 네. 유튜브지만 보고 왔는데 어차피 운이 좋아서 인연이 되다 보니 농부님께서 네. 저를 초이스를 해주셔서 그쵸.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저도 이렇게 네. 네. 네, 해본 거죠. 어떻게 솔직히 여기 그거 하면서 아 딱 보니까 용무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는 선생님들 전화를 해서 그렇죠. 이 선생님 어떠냐고 그렇죠. 오고 전화를 다 하신 네, 거죠. 조급한 거야 진짜. 나 평택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뻔한 거야. 대작한 거 그랬죠. 뭐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잘 보신다. 예, 점사는 잘 보는 편이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근데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그래도 내가 가서 얘기는 그렇게 듣고 왔지만 네. 내 마음에 흡족해야지 잘 보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는 왔어요. 얘기는 듣고 왔고 이제 잘
보실래나 이제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이래서 솔직히 그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로. 아, 어디로 가세요? 아, 어떤 선생님한테 가세요? 아, 절대 안 알려줘요. 솔직히. 왜? 주소만 보내 그냥. 저 아, 주소 받자마자 바로 검색했어요. 어, 무서워 보이죠? 무서워 무서워. 어. 아, 윤구씨 독자님들 무서워. 알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또 그, 평택분이시니까 예. 또. 유튜브 예. 보다 보니 이제 보살님 전화번호 제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 전화번호로. 근데 저도 이제 백살이 이쪽 동네에 계신 건 아는데 뭐 와서 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 근데 주소를 먼저 주셨잖아요. 네, 예. 주소를 먼저 드리죠.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저도 궁금하죠. 한 20일 전에 드리나? 예. 15일인가? 예. 네. 어느 집 갈래나? 네. 그렇다고 이제 안 알려줄 것 같더라고 느낌이. 아 일단 주소는 왔으니까 이제 검색을 다 해. 네, 검색을 해봤죠. 저도 이제 아니까. 네. 그랬더니 딱 용무선이요? 네. 야, 나 와보고 싶었던 집인데 또 인연이 되려니 네. 초이스도 됐고 주소도 이 집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예, 검색을 하기 시작해서 예, 예, 예. 그걸 딱 알고 나서 예, 예. 그 선생님들한테 다 그냥 그 이분 어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두 분한테 물어보셨어요. 예. 아 어떠시냐고. 어쨌든 이렇게 무섭다. 평택이 좁아요. 어, 상당히 많이 예, 좁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이라 좁아요. 그래도 만족하셨죠? 예, 그럼요. 만족했으면 그걸 보냈죠 아까. 만족이 안 됐으면은 뭐 다른 분들, 다른 쪽 점집을 가더라도, 저가 이제, 흑역제분들하고 가잖아요. 가면은, 많이 웃으세요. 근데 남자분들도 많이 웃으더라고. 그래갖고, 좀, 다들 힘든 분들만 오잖아요, 사실상. 그쵸. 뭐, 좋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쵸. 예, 뭔가 막 힘들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오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보람도 느껴요. 예.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되게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힘들긴 힘들어요. 되게 막 전국적으로. 예, 웬만해서는 이제 가보려고, 가려고 하고, 이제 약속도 하고, 솔직히 이만큼 유튜버가 커질지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커지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네. 이제 못 멈추는 거예요, 이제. 예, 좀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구독자들 약속을 하고 전화번호 받아놓고, 그 사람들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 용근이가 언제 전화 줄까? 언제 문자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셨죠? 계속 문자 보내고 받고 막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봤다고 하니까 보람은 느껴요. 덕분에 뭐, 종종 와서 선생님, 이쪽에. 예, 얼굴을 많이 보여주세요. 얼굴을 기가 막히게 못하시니까 혹시야 그러면 이제 저번에 예, 용구TV 그러면 아 그건 기억하죠. 예, 어, 기억하지 그렇게. 저번에 용구TV 아니 유튜브를 올라간 영상을 아니야 보니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내가 원래 그렇게 못 알아보진 않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부터는 얘기할 수 있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